오늘은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여러분들의 요청이 가장 많았던 What's in my bag 가방 속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근데 제가 What's in my bag을 찍으려고 나는 학교에 뭘 들고 가지? 하고 이제 메모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만 듣게 되면서 제가 도예과 미대생이거든요. 가방을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제가 최대한 제 새내기 시절의 그 기억을 살려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제가 방을 샅샅이 뒤져서 새내기 때 들고 다니던 물건들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제가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소개를 하기 앞서서 무슨 가방을 메고 다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새내기 때는 아디다스 니고 25 라는 백팩을 메고 다녔어요. 그때 정보를 여쭤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본의 아디다스 매장에서 직구로 산 거고요. 뭔가 수납력이나 질? 가방의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은 좀 비싼데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서 저는 만족스럽게 들고 다녔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좀 더 수납력이 좋은 백팩을 찾다가 노스페이스 가방으로 갈아탔습니다. 제가 메고 다니는 노스페이스 백팩 제품은 핫샷 제품인데요. 이렇게 전 어깨가 좁아서 어깨가 여기까지예요. 제가 박시하게 입어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깨가 여기까지인데 가방끈도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끈을 안 메면,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걸 메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안 메면 양쪽으로 끈이 하염없이 흘러내려요. 이걸 이렇게 딱 하자마자 이게 이렇게 슥 흘러내려요. 그리고 제가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 키링. 귀엽죠? 그래서 이거 메고 다닐 때마다 딸랑거려요. 어쨌든 이 가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가방을 잘 메고 다니진 않지만 한번 들면 그 안에 생활소품 다 들어있는 수준으로 메고 다니거든요. 근데 간추리고 간추려서 새내기 여러분들이 가방에 필요할 만한 것들을 한번 담아와봤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말을 해드릴게요. 제가 새내기 때는 노트북을 들고 다녔어요. 짜잔! 저는 맥북을 쓰고 있었는데요. 맥북이랑 아이패드, 그리고 그냥 맥북이 아닌 노트북 중에서 세 개 중에 미대생들에게 뭘 추천하냐?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맥북을 새내기 때 산 이유도 그런 정보가 없어서 미대생은 무조건 맥북을 써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샀거든요. 근데 자기의 전공이 뭔지 똑똑히 파악을 하고 노트북을 사야 돼요. 이게 진짜 무거워요. 얇아 보이지만 굉장히 돌덩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 가방에 들어가는 순간 삶의 질이 500%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렌더를 많이 돌려야 되는 디자인 툴을 쓰지 않는 이상 저는 맥북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영상 작업, 그리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좀 과하게 고화질로 돌려야 되는 그런 디자인과 분들이 아니라면 맥북이 절대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견해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특히나 저는 도예과였기 때문에 그런 큰 작업 툴을 돌릴 일이 없었어요. 요즘은 영상 편집을 하느라고 맥북을 좀 자주 쓰지만 사놓고 후회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맥북의 간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맥북 프로 말고 맥북 에어를 사세요, 차라리. 그게 아니면 훨씬 더 가벼운 삼성이나 LG의 노트북을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을 돌릴 게 아니라 뭐 워드만 칠 거다, 아니면 뭐 필기 간단히만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노트북보다 훨씬 좋은 게 있죠. 바로 제가 이거 애플에서 저한테 돈 줘야 돼요. 솔직히 아이패드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귀여운 파우치에 담아왔는데요. 짜잔, 제 아이패드입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구매해서 쓰고 있고요. 256기가짜리예요. 셀룰러 모델을 사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셀룰러 모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와이파이 모델 사세요. 데이터 쉐어링을 해도 저는 와이파이 모델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자세한 이유나 그런 아이패드 관련 영상은 아이패드 추천 그 영상 여기다 위에다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고요. 자세한 아이패드 사용법도 거기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노트필기나 교수님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타자로 치는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추천하고요. 루나퓨전이라는 굉장히 좋은 영상 편집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로는 웬만하면 모든 영상을 편집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K까지는 잘은 안 돌아가지만 레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레오. 내려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뭐 또 거기 몰래 올라갔죠. 어쨌든 웬만한 영상을 편집하는 데는 아주 좋고 파이널 컷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영상 편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너무 전문적인 영상 디자인과다 이런 게 아니면 저는 아이패드 추천하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대체할 어플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PSD 파일이나 AI 파일처럼 그런 어도비 파일로 뽑아내야 되는 경우는 여기서는 아직 충분히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쓰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면 여러분들은 미대생이 아니니까 그냥 필기용이면 아이패드가 충분하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까지 살 필요도 없다. 이게 요약입니다. 미대생이라면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서 노트북이 필요한가? 아이패드가 필요한가? 그리고 미대생이 아니라면 자기가 영상 편집을 할 거면 아이패드 프로, 영상 편집 안 하고 필기만 할 거면 그 외에 아이패드 7세대나 뭐 에어 이런 거 다 좋아 보이니까 자신의 처지에 맞게 아이패드를 사시면 됩니다. 이건 다시 넣어주고요. 여기까지는 거의 기본템이죠. 왜냐면 대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노트북, 아이패드 이런 거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파우치를 들고 다녔는데요. 원래 이 파우치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동생이 이솝에서 생일 선물을 줘서 이 파우치가 빈티지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들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저는 도예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핸드크림을 갖고 다닙니다. 그게 한번 전공 실기를 하고 나면 손이 퉁퉁 붉고 건조해져요. 특히 환절기에서 겨울 이런 건조한 시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솝 핸드크림 들고 다니고요. 저는 아로마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동생이 같이 선물해준 이솝 립밤도 있어요. 립밤도 있고 이것도 아로마 향이에요. 요즘 이 시국에 꼭 필요한 핸드 세니타이저 이거 꼭 필요하고요. 저는 수정 화장을 잘 안 하거든요. 화장 자체가 얼굴에 딱 달라붙어서 잘 막 무너지거나 그런 화장품을 쓰지 않아요. 완전 매트하게 화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가끔 기름기만 잡아주는 용도로 이니스프리 노세범 아시죠? 귀여운 버전으로 나온 게 있어서 이걸 한번 샀었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틴트. 틴트는 사실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블랙루즈의 센치한 겨울밤? 센치해진 겨울밤? 그거 씁니다. 이게 굉장히 톤 다운된 웜톤 립이에요. 벽돌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제품 좋아하실 거예요. 아, 향수. 저는 향수 뿌리는 걸 굉장히, 향수를 제 몸이 먹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냄새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냄새 안 먹는 사람들은 막 머리 감고 나오면 샴푸 냄새 막 나고 향수 조금만 뿌려도 주위에 막 향수 냄새 진동하고 그러는데 냄새 먹는 사람들은 머리를 아무리 방금 감았어도 샴푸 냄새가 안 나. 그리고 향수를 막 뿌려도 아무도 내가 향수 뿌린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그만 향수를 샘플로 해서 갖고 다닙니다. 딥티크의 베티베리오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냄새를 좀 잘 먹는 사람들은 오드뚜알렛보다는 퍼퓸을 들고 다니세요. 약간 더 원액에 가까운 진한 향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수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딥티크를 추천해주는 편입니다. 향이 굉장히 중성적이고 플로럴한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디한 향 좋아하시거나 중성적인 향 좋아하시면 딥티크 향수 추천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파우치 하나 들고 다니고요. 이게 또 추억의 아이템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뭐라고 부르시나요? 이거 말고 이렇게 L자로 막혀있는 파일 있잖아요. L자 파일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기억자 파일이라고 불렀거든요. 어쨌든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히 충분했는데 무슨 대학교 가니까 교양에서 유인물을 너무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걸로 샀어요. 근데 이거 지금 1학년 때 쓰고 지금 처음 꺼내는 거거든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여러 칸으로 나뉘어진 제품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수업마다 유인물을 따로따로 정리해서 뭐 하나 볼까요? 제가 철학 수업을 들었었네요. 아리스토텔레스, 장자크 루소, 에밀 디르켄, 막스 베버. 헐, 이런 거 배웠네 내가? 이거 아마 제가 시험에 백지내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대학 가면은 그런 게 약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당연히 좋죠. 사람의 그런 식견을 넓힐 수 있어요, 교양 수업들. 그리고 이거는 공예과 이론 수업들. 그리고 진짜 특이한 게 저는 지금도 제가 항상 긴급 약이나 밴드들을 들고 다니거든요. 이때도 들고 다녔었나봐요. 메디폼 같은 게 프로텍트? 뭐 거즈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걸 들고 다녔었네요. 제가 잘 넘어지고 잘 다쳐가지고 이런 게 항상 필수입니다. 타일철 하나 들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지갑. 저는 남자 지갑 좋아해서 이런 중지갑 많이 써요. 이렇게 악어 가죽 무늬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나 구매를 했었습니다. 뭔가 비싼 지갑 하나 사놓으면 굉장히 아껴서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지갑을 들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현금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빠가 예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는 아빠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몰랐어. 현금을 꼭 들고 다녀야 된다 했는데 현금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현금을 들고 다닙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이거 달러예요, 달러. 그리고 보조 배터리. 저는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대형 강의 같은 거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핸드폰 많이 쓰실 거예요. 교수님이 당신이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딴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용량 보조 배터리. 이 디자인은 엄마가 해준 거예요. 이송까지 이름 붙여서 귀엽죠? 이거는 2만 암페어짜리인데요. 엄청 무겁고 무기 수준인데 이거 하나 있으면 한 4번 정도 완충 가능한 것 같아요. 대망의 다이어리와 필통. 이거는 저한테 없어서 안 되는 물건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이패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나 생각나는 것들은 다 여기다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리는 저한테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아직 3월이라서 몇 개 안 썼는데 이렇게 스티커도 많이 붙이고 메모지도 많이 붙이고 이런 식으로 쓰는 편입니다. 막 꾸미진 않는데 빈 공간이 있는 걸 잘 못 참아하는 성격이라서 빈 공간에 주로 스티커를 붙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써놨어요. What's in my bag? What's in my bag? 하고 여기 뭐뭐 있는지 생각을 해본 그런 흔적이 있네요. 제가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있고 저한테 아이패드 영상 보신 분들은 항상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마스킹 테이프를 들고 다니시냐 하는데 저는 이런 메모지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스티키한 메모지가 아니라서 이걸 붙이는 용도로 마스킹 테이프를 아크릴 판 같은데 이렇게 감아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메모지에 적고 마스킹 테이프로 딱 붙이고 약간 그런 용도로 마스킹 테이프를 들고 다니고요. 저렇게 아크릴 판에 감아서 가지고 다니면 딱히 짐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가끔 수업 시간에 심심할 때 다이어리 꾸미려고 이렇게 스티커 팩도 몇 개 마음에 드는 스티커 넣어서 들고 다닙니다. 필통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굉장히 오래된 필통인데요. 여기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있을지. 일단 여기에 필기구들을 이렇게 넣어서 다녀요. 저는 주로 까만색 볼펜이랑 형광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들고 다니는데 형광펜은 이런 회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특이한 색 형광펜을 예전부터 좋아했었어요. 지금 여기는 많이 없는데 막 카키색, 개나리색, 코랄색? 이런 특이한 색 형광펜들 많이 들고 다니고 제가 좋아하는 펜 두 개 소개해드릴게요. 저번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이럿에서 나온 주스업이라는 펜이랑 시그노에서 나온 이 펜 뭔지 다들 아시죠? 근데 이거에 약간 다크그레이색 이 두 가지를 항상 구비하고 다닙니다. 뭔가 필기할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것들을 쓰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통까지 들고 다니고요.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을 거의 다 소개한 것 같은데? 제가 뭔가 그런 가방 정리를 잘 안 해가지고 뭐가 지금 쓰레기가 많은데 엽서 같은 거랑 헐 대박. 제가 이거를 할머니 집에 들고 갔었거든요, 설날에 이 가방을. 근데 세뱃돈 안 빼놓은 게 있어. 약간 횡재한 느낌? 5만 원 지금 벌었어요. 영상 찍으면서 5만 원 벌었다. 아, 이게 있었구나. 지갑에 넣어놔야지. 여러분, 현금이 중요해요. 알았죠? 여기 핀도 있네. 핀. 갑자기 핀 꽂기. 여기는 키리시 케이스를 끼운 에어팟과 제 필수품 포도당 캔디가 있습니다. 당 떨어질 때 이거 하나 먹으면 직방이에요. 제가 당이 좀 잘 떨어져서 이거는 필수품으로 들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밴드인데요. 의료용 밴드? 밴드 마리 같은 거예요. 밴드 테이프? 제가 손을 물어뜯는 건 아니지만 손을 진짜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뜯어요. 이걸 좀 막으려고 가끔 밴드를 둘러서 방지하려고 다닙니다. 그리고 잘 다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밴드까지 제 가방에 있는 것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재밌는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댓글 달아드리니까요. 영상 알림 설정 해두시고 댓글에 궁금한 거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맞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박시한 셔츠와 밑에는 스커트 입고 있는데요. 에이블리 100만원어치 쇼핑을 얼마 전에 했어요. 에이블리 하울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데일리룩 정보 확인해주세요.